네, 양념씨 1, 29 발췌되군요. 네. 양념씨 1에 거의 끝나가네요. 조금만 더 했으면 오늘 쉴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자, 그래서 이 친구 발췌입니다. 그녀가 거기에 갈수 있니? 이거 하는 거 맞죠? 이거 맞죠? 자,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녀는 그렇죠. 그녀가 갈수 있다부터 만들죠. 그러면 그녀가 갈수 있다라는 표현에는 양이 아 뭐야 양념 뿌릴까 말까 뿌리죠. 그래서 그녀가 갈수 있다. 그렇죠. She can 그다음 뭐 go 그렇죠. go라는 하다시를 양념식 can 앞에 썼죠. 그래서 누가 다너아 미안합니다. 쉬네요. 그렇죠. 그녀가 갈수 있다. She can go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하면 되겠네요. She can go. 누가 다 하고요. 그녀가 갈수 있니? Can she go? 그러면 문장 완성. 그녀가 거기 갈수 있나요? 그렇죠. Can she go there? Can she go there? 오케이. 그녀가 거기 갈수 있나요? Can she go there? 갈수 있는지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가 만약에 아참갈수 있다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갈수 있다면 그래 yes 그녀는 할수 있어 yes she can 만약에 갈수 없다면 no she 그쵸 ca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yes she can no she can't 오케이 너 어디 가? 선배한테 뭐어 그렇죠 자 계속해서 갈수 있니 참 했고요 그 다음 다음 그녀가 거기에 가니,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그녀가 간다. 그녀가 간다라는 표현에 양념 뿌릴까 말까? 안 뿌리죠. 그러면 그녀가 간다. She goes. 그렇죠. go라는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와서 누가 다 만들었네요. She goe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단계. 그녀가 가니? Does she go? 응? 거기 다 맞아 다 해야지 자 그래서 문장을 완성 그녀가 거기에 가니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 Does she go there? 하면 되겠죠 Does she go there? 됐습니까? 이거 알고 있었죠 그쵸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Does she go there? 만약에 거기에 간다면 뭐라고 대답하고? Yes, she does. Does she go there? Yes, she does. 또는 yes, she does 대신에 yes, she goes there 이렇게 해도 되고요. Yes, she does를 선택해도 되고, yes, she goes there 해도 되고요.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no, she 그렇죠. doesn't 까지만 말해도 되고 doesn't go there 까지 말해도 되고 no she doesn't go there 가지 않는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예, 계속해서 다음 그녀가 거기에 갈수 없다라는 표현 얘는 양념 칠까요 말까요? 양념 쳐야 되겠죠. 뭐뭐 할수 없다 이런 말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거기 갈수 없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She can't go there. 좀 들리게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 번 물어보기 힘들겠지. 너만 수업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녀가 거기 갈수 없다는 뭐라고요? She can't go there. She can't go there. 오케이. 갈 수가 없다. Can she go there? 그랬더니 No, she can't go there. 아니, 갈 수가 없어. 이런 거 같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의사다.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냥 이거부터 만들죠. 누가다밖에 없네요. 이 문장은. 자, 양념 뿌릴까 말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의사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He is a doctor 하면 되겠죠. He is a doctor. 문장에 두 가지 종류 맨날 물어봤는데 두 가지 종류 중에 비동사가 있어서 어떤 것 의사라는 말을 비동사의 뜻이 이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다를 것이다 만들고 있네요. What is he?
He is a doctor. 그 사람 뭔데? What is he? He is a doctor. 의사야. 뭐 이런 거네요. 오케이, 다음 대화. 다음 표현. 그는 의사니 양념 칠까 말까? 안 치죠. 그래서 이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 Is he a doctor? Is he a doctor? 의사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is를 is he 하니까 묻는 말 되었네요. Is he a doctor 했는데 만약에 의사가 맞다면 그렇죠. Yes, he is만 해도 되고 Yes, he is a doctor 다 해도 되고 의사가 아니라면 그렇죠. No, he isn't 또는 No, he is not 해도 되고 No, he isn't a doctor 끝까지 말해도 되고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 양념 칠까 말까? 쳐야 되죠. 그래서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다는 표현은 He can be a doctor. 그렇죠. He can be a doctor. 그래서 누가 he가 뭐 한다? Can be a doctor. 이 be는 아까는 없었는데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누가 변한 거야? 그렇죠. is가 원래 모습인 양념을 뿌리니까 본색이 드러났어요. 원래 모습이 드러났어. 화장이 지워졌어. is가 be. He can is a doctor가 아니고 he can be a doctor.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의사가 될수 있니? 라는 표현은 또 양념 쳐야 되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be 동사 없어지면 안 된다 했으면 조심해야 돼요. Can he be a doctor? 뭐라고요? Can he be a doctor? Can he be a doctor? Okay, can he be a doctor? 라고 물어봤잖아, 그렇지? 만약에 될수 있다면 Yes, he can이죠. Can he라고 물었는데 Yes, he is겠습니까? Yes, he can 뒤에 생략된 말 Yes, he can be a doctor. Yes, he can 또는 Yes, he can be a doctor. 만약에 될 수가 없다면 No, he can't be a doctor. 될 수가 없다. He can be a doctor. 그는 의사 될수 있다. He can't be a doctor. 의사가 될수 없다. Can he be a doctor? 그는 의사 될수 있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의사가 아니다. 양념 칠까 말까? 안 치죠.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죠. He is not a doctor. He is not a doctor. Is he a doctor? No, he is not a doctor. 의사 아니야. 계속해서 그는 의사가 될수 없다. 양념 치죠? 그렇죠? 그럼 그는 의사가 될수 없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Okay.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be 빼먹으면 안 돼요. He can't be a doctor. He can't be a doctor. 오케이. 뭐,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했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 요거, 앞으로 배울 것들이니까 미리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세트, 지금까지 했던 것들 다 끝났고, 지금까지 했던 문장 세트들 쭉 드릴 세트로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요거 100점 맞는 게 목표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제 뭐 동영상 몇개 올릴 거예요, 또. 이거 순서대로 빠지지 않고 꼭 보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